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그렇지 말지 조대표 시연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조대표의 시연 그리고 시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소나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사전투표 및 대표 공개 시연 자료집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 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의 이쁜 기자인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연을 하셨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그 민경욱 의원은 여전히 그 기계가 조작이 됐는데 선관위가 뭐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늘 시연에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 술을 깨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연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조대표 절차를 보여드리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선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신문 김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면 전주시 문성구 3층 3당 사전투표 비례대표 교표시 10장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통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선거 1과장께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3층 3동 마이크 좀 넘어간다고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전주시 완산구 3층 3동 관내 투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용 표수보다 14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열매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 사전투표함에 이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로 된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우리 대표 시연에서 보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표가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표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를 보면 서신동 구투표 투표지가 투표지 열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투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대일리 그 아, 농대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주시 화장구 선거관리 개표사항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 개장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 선거 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그날 당시 1시 56분이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그 아마 뒤로 밀어서 마지막으로 또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취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선거기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1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비례 삼천삼동 그 투표지하고 다른 지역의 표는 전혀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가 그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크로스 이게 그 매치가 안 돼요. 그죠? 그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기 전에도 벌써 제가 들었지만 이진석 그 선거기자한테 들었지만 그 표하고 사라지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주시면 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투표지가 그 열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표의 열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열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3회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3회 전량을 확인해 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방금 그 시연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거 개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고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그 7시 그때 그 4월 16일 날 그 7시 몇 분에 이제 그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 파악도 못하고 그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예 물어봤는데 그 원인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그 위반한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검 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공인해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거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마이크 좀 옮길게요. 안동데일리 기자님께서 전주시 완성구 삼천삼동에 관련된 이제 열표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선거 일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선거 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투표지가 공항 봉인되어서 보관되고 있고요. 뭐 소송 기간은 지났지만은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투표지를 여러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상천 3동에 지금 침례가 많고 개표 상황 자료, 지금 현재 개표 상황 때여가지고 집계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서신동 제구투에서 열매가 부족합니다. 안내자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추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상구 관리계장님께서, 그러니까 선거 담당 계장님께서 뭔지 뭐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연하면서 개표장이 어떤 저희가 이제 시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기자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거 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쓸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지를 열어봐서 그 비례대표 그 투표지에 승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규명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 수동면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했는데 본표 100%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개표 실수로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대에서 정확하게 재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되어 있는 특정 정당의 투표지를 그 묶음을 바로 그냥 개표 상황표로 작성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버려가지고 작성하면서 그 투표구에서 비례대표 특정 정당의 전체가 다 투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그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차후에 의해서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유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봐서 열어봐서 그걸 확인하면은 지금 오늘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이 될 겁니다. 근데 선거 계장님은 그 바쁜 개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못하시고 자기 기억에 의존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당시 선거 계장님이 모든 개표 상황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를 분이 다 관리하신 건 아닙니다. 다 역할들이 분할이 되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하면 거기 규명이 될 겁니다. 전체 투표한 수와 개표를 하는데 섞여가지고 어디에선 마이너스 심해가 발생을 했고 이거는 기본수 관련 심해였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집계된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까 저희 선거유과장님이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선거인이 투표함을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저희는 개표 상황표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표현을 정확히 집계해가지고 당정 결정 기본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율이 그 보수와 투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거인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실시간에 계정했고요. 오늘 민경욱 의원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보자를 공개를 했고 그 참관이 말하길 사무원이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가져와서 참관인한테 건네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사건은
우리 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스타 라이브 뉴스 김승대입니다. LG 그랜 노트북의 노트북은 랭커드가 인베드, 그러니까 장착이 돼서 탈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됐다고 하는데 현재 LG 그랜 노트북이 얼마큼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구리시의 선관위에 개표기가 4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관위에도 현재 개표기가 각 지역구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노트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분해를 해서 상용 노트북하고 저희 투시를 위해서 운영되는 노트북을 비교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장착되어 있는 건 인베이드 방식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납품을 받을 당시에 그 랭카드를 제거하고 납품하도록 주문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용제품으로 나가는 부분은 랭카드, 우선 랭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용으로 쓰는 PC에는 그 랭카드가 제거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리시의원의 투표지 분류기가 4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상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전국에 지금 운영되던 투표지 분류기나 사전투표 장비들을 일정을 맞춰서 제가 통합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정비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창고에 다시 회수되어가지고 보관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그 저희 수용이 안 되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시스입니다. 그 혹시 사전 투표지의 QR코드를 투개표 과정에서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지랑 없다면 왜 사전 투표지에 법에 규정된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넣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표지 분류기의 그 노트북 그램에 그 USB 포트가 있는데 그 USB 포트는 어떤 걸 위한 USB 포트인지 제가 알기로는 USB 포트에도 USB 포트 랜 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통신이 외부와 유선 형태로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QR코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연을 할 때 확인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고 나중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선거별 선거구별로 구분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 선거일과 선생님이 시연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인명, 일련번호. 이제 그 법제화 당시에 그 관련 정보들을 넣었던 이유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안에 투표지가 입복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계안부에서 먼저 선거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게 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그 관할 선거인수나 이런 데가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울처럼 선거인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도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QR코드를 읽어가지고 선거별로 분류하고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그 QR코드의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거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목적이 없죠. 두 개의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읽어서 선거별로 먼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그런 개표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처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그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를 했을 때
스캐너라고 해서 센서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뭐 QR코드만 인식해서 뭐 QR코드만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트리가 지나가면은 트리 전체를 이미지로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 PC로 넘기게 되면은 운영 PC에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이 투표지에 기표되어 있는 안이 후보자한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유효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 과정을 처리를 해서 후보자를 분류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제왕인데 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별로 분류를 할 때는 QR코드만 읽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지에 들어있는 어떤 후보자 정보라든지 기표란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거별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QR코드 부분만 인식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위원회명 등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가 없으시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과정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의 USB 포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공안봉인 되어 있던 부분들 근데 실제로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노트북 부분에다가 USB 포트에다가 뭔가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체형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비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시사할 때 마우스도 꽂아가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선 랩카드도 다 제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운영 PC에 그 선거 때마다 운영 프로그램들을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안 USB라고 해서 아무 USB나 꽂으면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안 USB 용도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보안 USB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들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그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USB 포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표장에서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다 그렇게도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에 USB에다가 테더링이나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무선 랩카드가 제거되면서 블루투스 이런 기능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누가 뭔가를 꽂아가지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개표장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물적, 인적 보안 체계를 다 갖추어서 안전하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누가 개입해서 해킹을 한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에포크타임스의 이유정 기자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걸로는 완전히 제가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내부 통신과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또 개표 중에 연결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 투표 분류기가 외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사용 뭐 개표 도중에 분류기에서 뭐 정체 분류 코드가 다운됐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 저렇게 이렇게 분해해서 기계적인 부분 뭐 무선 랩카드가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QR코드 부분 이게 법제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법제화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률은 QR코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법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2014년 아까 제 담당자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법 개정할 당시에는 통합선거인 정도로 활용한 부재자 투표라고 제가 도입을 해서
재보궐선거에 적용하면서 사용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2014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14년에 그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사전 근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그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에 PC를 오퍼레이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뭐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QR코드 국제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달에 국회 국무부에서 QR코드 사용 근거에 대해서 마련을 해달라고 국무부를 보내주신 적이 있죠? 지금 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바코드라고 정리를 돼 있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형 기호, 막대 모양 기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차원 바코드냐 2차원 바코드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걸 가지고도 논쟁이 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어떤 법제화를 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막대 모양의 기호에 대해서 1차원 바코드이다. 근데 왜 2차원 바코드를 썼느냐 그거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위한 법률 용어와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 모양을 떼어서 컴퓨터와 인식할 수 있는 기업 포괄적으로 바코드라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좀 더 정리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개선 의견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부분에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통신을 통한 통계 조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소에 가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 개표 진행한 실물 투표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선거소송 진행 중에서 일부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개표장에서 개표한 그 개표 상표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우리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각 대사가 가능합니다. 이 통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죠. 근거 없이 부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라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TV를 안 하신 기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주시죠. 죄송한데요. 지금 선거 이과장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그 법률 아래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림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됐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재민 공국장이 웃으시지 마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예. 공직선거 절차 사무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정확하게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요. 질의를 하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회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지금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예, 기자님 질문하시는데요. 그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걸 기자 하시는 분이 질문을 시연에 하도록 거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연해 가지고 예, 저희 앞으로 좀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증거가 있으면 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우선 정말 이런 식으로 아유. 예. 국민 알기를 진짜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지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정순정입니다. 그 밖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가 들어올 때 자기네 나름대로 증거라고 이런 걸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거리가 멀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불법 설계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지금 위치한 저기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MCU, FP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라 그래서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인텔이나 뭐 제주도에서 작성하고 또 뭐 MPU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도 뭐 이미지를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하는 기본적인 성능들을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 안에 어떤 뭐 중앙 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컨트롤러들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MC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메인 구조로, 메인 모터를 구동한다거나, 펜 센서 등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처리하고, 분류 장치에 포켓에다 넣고 하는 이런 작업들 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너는 이것만 처리를 해라.
FG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투입 후에 용지들이 투입될 때 특히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흡돌과 조절되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두 개의 컨트롤러 칩을 장착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 한 거죠. 일반 아마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에 보면은 CPU도 있고 MPU도 있고 뭐 이런 그 역할을 담당을 해가지고 주로 처리하는 이런 그 칩들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와 유사하게 2G 장치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CPU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려지고 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 장치들을 두어가지고 어떤 성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불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기계들을 제작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재료사별로 애들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장치에 아까 저희 그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파트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분류 장치, 운영 PC, 운영 장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표 상황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 이 주요 파트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이 분류 장치는 이미지를 스캐너가 이미지를 읽어서 운영 PC로 넘겨주면 운영 PC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아이 투표지는 몇 번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면은 분류 장치는 그 적재함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예, 답변이 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닷컴 김명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어쨌든 부정선거인 것까지는 좀 확인할 수 없지만 투표용지 유출은 사실이고 또 빵박스를 사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투표지 공인된 투표지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공인하는 등 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고 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좀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다음 선거에서 이 같은 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재발 방지책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이번 개표 시연회가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그분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점은 이해는 하지만 뭐 최소한 뭐 여기에 좀 그분들을 좀 모신다던가 좀 가능한 최대한 그분들에게 의혹을 풀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공개된 것들이 뭐 실제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검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전문가분들을 좀 제3자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검증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투표용지 탈취 사건은 저희들로서도 초유의 사안이라 당혹스럽기 합니다. 검찰에서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만 투개표 사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선거를 두고 국민들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에 대해서 또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증은 1차적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구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재검표라든지 또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선거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 보도를 보면 경기 구리시 선거구에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구리시 선거구에서 뭐 신권 문제처럼 빳빳하게 문쳐진 투표지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선거구별로 인쇄된 투표지 규격이 중구난방이라는 의혹도 있고 또 화성 제1,2투표소 뭐 분당을 관련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 누락됐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투표 시연할 때 맨 먼저 말씀드린 게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 하나의 90원 선관위에 국회의원 지역과 둘이 상인 경우에 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화성시 동당읍이 잘 아시겠지만 읍이 분할됐습니다. 하나는 갑적, 하나는 병지역으로 분할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지역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관내 선거인이 돼야 되고 한쪽은 관내 선거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이 많은 병지역을 관내로 하고 갑지역을 관외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 규격이 다르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연회 때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프린터에 종이를 넣고 출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장착되지 않으면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규격이 좀 벗어난 표지는 장착 초반에 장착하고 안전장치까지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규격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였나요? 다른 사람 뭐였었나요?
신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저희가 지금 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시연회 때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투표지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속 오다 보면 접힌 부분이 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안부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유명인들은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지를 투입하나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뭐 정당의 대표자분들 그런 분들이 투표하시면 투표함 투입할 때 언론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예전 선거를 좀 참고로 보시게 되면 투입할 때 빳빳하게 접지 않고 말아서 넣거나 살짝 접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어서 넣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접힌 부분이 접지 않은 부분, 접지 않고 투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접었는데 살짝 접어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빳빳하게 접어서 넣고 유권자들이 접어서 넣는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여러분들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A4 용지하고는 틀립니다. 좀 두껍죠. 어떻게 보면 좀 코팅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특수용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전기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질 예상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두꺼우니 당연히 뭐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력 또한 빠르겠죠. 얇은 투표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접혀 있는 흔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쌓아서 압축시킨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에 펴진 것처럼 신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지는 우리가 사전 투표하면 투표함이 넣어서 선거일날 개표소로 이송하게 되고 이송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청관 경찰 공무원이 호소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이송한 이후에 개표장이 올 때까지 CCTV를 통해서 보관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보관 사항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관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연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히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투표함을 개함을 하고 그 투표함에서 논 투표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투표용지란 선거일 과정에 말씀을 드렸다시 투표용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주를 방지하는 기능 또 접은 후에 원 상태로 좀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진으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들도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그런 잘 정리 투표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잘 정리된 투표지 상태만을 보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뉴데일리 기자입니다. 그 충남 부여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될 표가 1번,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으로 이제 상당수 이렇게 잘못 분류되는 것을 봤다. 그렇게 표 참관인의 증언에 따라서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사건을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도 이것도 역시 보도가 나온 사안인데, 어떤 기자가 그 본 투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 날 이제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QR 코드가 찍혀 있던 사전 투표 용지였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관하신 분이 개표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 아까 보셨을 겁니다. 후보자가 적을 경우에 포켓을 1번 후보자는 2개, 2번 후보자 2개, 3번 후보자 2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포켓에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분류가 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시연회 때 보여드렸듯이 분류가 되면 대표 사무원은 투표지를 후보자 별로 분류된 것을 공호 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여에서 개표할 때 개표 사무원이 옆에 있던 재확인 대상 투표지와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를 섞어서 공호 밴딩을 하였고 이 공호 밴딩을 한 것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담당 사무원이 다시 분류기를 돌려서 정상적으로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시연회 때 말씀드렸듯이 1번 후보자께 2번으로 갔다, 2번 후보자께 1번으로 갔다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부여에서 2번 표지가 1번 적재함으로 적재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봤다 라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무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 자꾸 다음 질문을 잊어버리네요. 그 본 투표 당일날 예. 사전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예. 예. 저희가 시연회 때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요. 본 선거일에 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 용지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는 사전 투표 발급 투표 용지 발급기로 발급하여 투표 용지를 선거인한테 교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분이 그 현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노트형 투표지가 있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트형 투표지는 없다, 정당 후보자 칸에 여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나 SNS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트형 투표지를 직접 실물로 보여준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혹 제기입니다. 선거인이 혹시 착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의 착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는 사전 투표에서 발급을 할 때 그 발급 매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발급을 할 수 있고 사전 투표가 끝나면 그 지원에서 보셨다시피 참가하는 본인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 날은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한 투표 용지가 나갑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가 두 가지라는 이야기 지난 대선 때 큰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개표장에서 단 한 장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나왔다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단연코 없었습니다. 선거인의 단순한 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렇게 검찰 수사에서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기자님께서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공식적인 질의 응답을 마치고, 별도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TV 조선의 이태희입니다.